안녕하세요. 솔라시도 솔라입니다. 우! 네, 오늘 바로 이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시각 오후 4시 8분입니다. 제가 새해 또 브이로그를 오늘 준비했는데 2022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2023년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. 31일에는 이제 가요대제전에서 항상 카운트다운을 하고 뭔가 많은 선배님과 후배님과 그리고 멤버들과 이렇게 항상 새해를 맞이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가요대제전 리허설하고 이제 무대하러 이제 가고 있고요. 렛츠고. 자, 이제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. 마마무 대기실. 짠! 가요대제전 마마무 대기실이에요. 오늘 여기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기에 먹을 걸 갖고 왔어. 단백질 과자, 포도, 아몬드 브리, 프로틴 그래놀라. 혹시 밥 드실래요? 밥 하나 더 없다. 오케이. 그릭 요거트, 허니, 꿀 스틱으로다 꿀. 이렇게 왔습니다.
투어를 갑니다. 호텔이 저기 끝이에요. 아 저기인가? 네. 거의 내미주인데. 내미주. 문별 씨 돈에 또. 문별 씨도. 아, 문별 씨. 제 주인이라고 얘기했잖아. 나는 주인. 안녕하세요, 선라 씨도. 안녕하세요. 있어 이제 까져가지고 안 돼. 왜? 나 아, 이거 엔딩 들었어. 아? 근데 드려? 아, 네. 그 언니 여긴데 우리 둘 찍고 있었는데 방금. 사람이 지나가니까. 화사이다. 화사이다. 화사이다에서 화사 이다. 맡고 있어요. 둘이 채널을 새로 팠어요. 채널. 아 솔라 씨도 이번에 네. 제가 인수했어요. 네 인수했어요. 솔라 씨도 얘 인수했어요. 화사이다. 화사이다. 혜진 씨가 인수했는데 별이는 왜? 아 저는 같이 유닛이어가지고 그냥 어디든 이다가 붙어요. 이렇게. 이거 아니야. 너무 안녕하세요. 머리채 잡기. 썸네일 하나 뽑아야겠다. 근데 그걸로 썸네일 몇 분이야? 번지. 번지. 다시 한번 말해봐. 머리카락 펀치 한번 맞아볼래? 그거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은데. 현재 시각 11시 26분입니다. 이제 저희는 곧 무대에 올라가고요. 네! 저희 가겠습니다. 네, 렛츠고! 다녀오겠습니다. 새해가 밝았습니다. 2023년 1월 1일! 후! 어때요, 1월 1일 되면? 아, 짜증나. 아! 아, 또 1년 지남. 그러니까, 이게 또 한 살을 또 먹게 되네요. 아. 1년 또 지났어요. 진짜. 미치겠네 진짜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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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여러분 고생했습니다. 하나씩 고생했어요. 가세요 가세요.
감사했습니다. 여러분 고생했어요. 자 모두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고 행복합시다. 휘는 먼저 갔습니다. 휘는 빛보다 빠른 휘. 소금이 떨어졌네요 진짜. 고맙습니다. 바이. 조심히 가세요 온별 씨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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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, 차가 문이 닫히니까 출발하는데? 저쪽은? 맞아, 미쳤다. 와, 그게 가능하다고? 지금 현재 시각 12시 40분이고요. 오늘 이제 이 새해를 가요대제전과 함께 했습니다. 2022년은 이제 갔습니다, 여러분. 잊으세요. 이제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항상 건강하시고,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새해 브이로그로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저도 그냥 똑같이 새해를 맞이해요. 2023년도에도 또 솔라시도 새로운 도전들, 시도들 또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Thank you.